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운조커피 결백해. 운조커피는 무죄입니다. 첫 번째 뉴스. 네. 서학개미라고 하는 미국 주식, 특히 뭐 전 세계를 이렇게 가시는 분들 가운데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매수 금액이 역대 뭐 최고, 올해 계속 이제 많았죠. 그렇죠. 뭐 네. 이게 뭐 역대 최고라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네. 신고를 형성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올 들어서 지난 16일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뭐 국민연금 이런 거 빼고요. 네. 해외 주식을 216억 7,8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5조 8천억을 순매수했는데 네. 이게 작년에 19억 달러 이상 늘어요. 작년에 197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순매수 규모는 사실 차트가 준비돼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크게 늘진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19년 보세요. 2019년 대비해서 저 오른쪽 차트가 순 매수액이거든요. 2019년도에 25.1 이렇게 돼 있는데 2021년에 216이니까 아직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거의 10배 늘었는데 2020년에 대비하면 그냥 조금 더 는 형태다. 그러니까 이제 사상 최고를 기록하긴 했는데 어쨌든 좀 둔화됐다. 작년에 뭐 본문을 저건 좀 다행이죠 사실. 작년에 많이 샀다라는 건 네네. 올해 그 수혜를 많이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연도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이렇게 보시면 거래 대금은 2020년 대비해서 더블 된 거죠. 그죠? 저건 뭐냐? 거래를 많이 했다라는 그러네요. 거예요.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고 그러니까 순매수는 그다지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는 좋았을 겁니다.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국내 뭐 증권 수수료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이른바 서학개미라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산 거 판 거 이렇게 따져보니까 총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12조 정도를 순매수를 했거든요. 12조. 그러니까 코스닥보다 두 배 정도 더 샀다라는 거죠. 미국 주식을. 그리고 이제 코스피 순매수 금액이 68조니까 네. 코스피 순매수한 거에 한 40% 정도를 미국 주식을 순매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올 들어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계속 늘었다는 건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뭡니까? 계좌 수 같은 것들도요. 네. 두 배 이상 늘었거든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계좌 수가 지난해 말 그러니까 참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 10대 이하와 40에서 60대 해외 주식 계좌가 작년 말 대비 두 배 넘는 수준까지 늘었다. 네, 네.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해외 주식 투자를 어떤 분들이 많이 했다는 얘기냐면 20, 30대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이제 느니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달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5조 8,800억을 뭘 했습니까? 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해외 증시에서는 5조 8천억 똑같은 금액을 순 매수했어요. 여기서 나간 게 저기서 들어왔구만. 네, 국내 네. 주식 팔아서 네. 미국 주식 샀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 네. 그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만큼 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새 돈 가지고 샀을까? 아, 또 요즘 판 걸로. 그게 아니라 네. 미국 주식 팔아가지고 한국 주식 왔을 수도 있죠. 미국 주식 팔아서? 네. 아, 그럴까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뭐 그 펀드별로 다 이렇게 투자 대상이 다르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지역 간 뭐 자산 배분 이런 걸 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차트를 보여주시면 여전히 뭐 테슬라에 대한 사랑은 지극정성인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이제 천슬라 하던 게 이제 한 30% 빠졌죠. 800달러 수준으로 이제 내려와 있는데 네. 테슬라를 올 들어서 25억 달러 이상 샀고요. 그다음에 뭐 QQQ 이게 뭐 당연히 이제 많이 샀을 텐데 그리고 그다음에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ETF 그다음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것 대부분 샀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빅테크 간에도 예를 들면 애플과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훨씬 좋았고 엔비디아 물론 뭐 좋았죠. 나머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부진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테슬라를 제외해놓고 보면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접근은 ETF와 시가총액 10위, 빅테크, 뭐 엔비디아 같은 우량 초우량 기업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25억 8,400만 달러 샀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3조가 좀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의 종목 순매수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 보통주가 32조를 샀어요. 개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네. 들어서 좀 생각을 바꾸고 있지만 많이 샀네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5조 1,100억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3조 2,800억 이렇게 네. 샀으니까 여기에 이어서 국내 미국 주식 통틀어서도 테슬라는 순매수 4위입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산을 해외 쪽에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이거는 뭐 단기 시황에 관련 없이 네.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우리 코스피의 시가총액 세계 비중은 1%대 중후반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 시장은 60% 정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이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에서 여생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주식은 어느 정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태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을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서 저거 먹고 나와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요. 사실 환전하셔야 되는데 네. 환전할 때 그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꽤 되고 또 거래 수수료가 많이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은 국내 주식에 비하면 그리고 세금도 여전히 내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인데다가 대체로 혁신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 주식을 만약에 100이라고 할 경우에 그 중에 일부를 장기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의 자산 배분은 웰컴이죠. 네, 그런데 네. 미국 주식을 가지고 단타를 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그러려면 그러려면 뭐 미국 주식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의 뭐 상당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얼마를 더 버냐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자 저건 떨어졌어. 아 그래, 저거 떨어진 건 이유라도 있지. 한국 주식에서 이 주식은 도대체 왜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불만들 뭐 그런 것들이 아마. 근데 어쨌든 1위부터 네. 10위까지가 대체로 이제 뭐. 그 ETF를 제외하면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네네네. 종목이잖아요. 네. 뭐 한 가지 예외가 이제 ASML 네덜란드의 그 EUV 장비 만드는 네네네. 거잖아요. 여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런데 이런 류의 회사들은요 분명히 이유가 있죠. 네, 정보도 굉장히 투명하게.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개별 종목 투자한 분들도 꽤 있거든요. 좀 작은 종목들. 네, 네. 거기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네. 네? 네, 그리고 뭐 회계가 굉장히 투명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몇몇 종목 굳이 제가 종목명은 거명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상장 요건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 조금 널널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기업들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서 다 투명하게 거래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대체로 우리가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회사들은 테슬라, 알파벳, 애플, 메타, 페이스북이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대기업들의 어떤 분할 상장 뭐 거래소에서 뭐 저 규제를 한다고 그러긴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있고 문제를 삼고 정정 바꿔야 될 관행이긴 합니다만 네. 미국 시장 전체에 대한
평가와 이 대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달리 봐도 된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뭐 당장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언젠간 뭐 끝나긴 끝나겠죠. 그래서 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년에 여행주 쪽에 기여가 좀 많다. 리오프닝 이쪽으로 아마 좀 더 무게를 많이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얘기를 있죠. 하는 거예요. 네. 에, 골드만삭스 같은 데들이 아, 지금 뭐 오미크론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 용어로 하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행이 굉장히 이제 본격화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데 어제도 댓글을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시청자 한 분이 여기요 뭐 쇼핑하러 가면 뭐 사람들 엄청 많고요. 지금 뭐 오미크론 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는데요. 뭐 이런 분위기를 전해주신 댓글을 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신에 대한 태도도 다를 뿐더러 그리고 이제 워낙에 극한 상황 하루에 30만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경험했고 우리는 그 기간에 확진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뭐 7천 명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충격이고 미국은 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30만 나오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국민들이 오미크론을 비롯한 코로나에 대한 태도 자체가 아유 뭐 그러려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누가 걸렸습니까? 짐 크레이머가 확진이 됐는데 이 짐 크레이머가 모더나의 부스터샷까지 맞았대요. 네. 그런데 이제 확진이 걸렸다고 이제 집에 격리가 됐다라고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주식 사야 될 때다. 너무 패닉셀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한 걸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오미크론이 문제인 건 사실인데 치명률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달리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 화이자의 그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압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지표상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심각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여행 항공 또 크루즈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우리 크루즈 이런 것들을 좀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확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최악으로 나아지만 네. 이게 작년 이맘때라든지 작년 뭐 상반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거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영국 최대 저가 호텔 체인이죠. 프리미어인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프리미어인을 보면 휘트브레드가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매수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다른 하이아트 같은 경우도 시장을 웃도는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번스타인이라는 IB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항공사에 대해서도 투자은행 포웬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경기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호평을 했고요. 그리고 에버코어 ISI라는 데서는 여행 행태 자체가 이제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또 네. 스위스 UBS는 부킹 홀딩스에 대해서 이건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미국이나 서방 사람들의 어떤 태도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어떤 네.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전망들이 나온다. 그 핵심은 제가 볼 때 파이자의 네. 치료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파이자의 치료제? 네. 치료제 빨리 그거 좀 승인 좀 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것도 한 몇 개월 걸리는 거죠? 네. 승인도. 화이자 주가만 오르더군요. 모더나도 어제 많이 오르다가 모더나가 이제 뭐 그 저 오미크론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오르다가 다시 빠져버리고요. 네네. 그래서 백신 주가들이 대체로 약한데 화이자 주가만 그래도 강세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 두 번째 뉴스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좋아질 업종에 대한 네. 글로벌 IB의 이제 전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기준금리 요것도 한번 뭐 어제 이제 보도가 일부 됐죠. 네.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를 0.05%포인트 기준금리라는 표현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중국 금융당국 그러니까 인민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중국의 은행들이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인민은행에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아, 우리 뭐 예를 들면 중국은행이나 공상은행이라든지 뭐 그 교통은행이나 이런 이제 메이저 은행들이 우량 고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리를 하는가를 집계해서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집계라고 하지만 지시하는 거죠.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질적인 중국의 은행들에 부과되는 기준금리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년 만기가 있고 1년 만기가 있는데 1년 만기 LPR을 0.05%포인트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낮춘 거죠. 0.05? 예. 네. 0.05포인트. 퍼센트포인트. 퍼센트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기준금리 하면 0.25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낮게. 그래서 차트가 준비가 돼서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러니까 2020년 초에 네. 네. 굉장히 크게 한번 내린 다음에 차트가 준비가 안 됐고요. 그래서 이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내린 건데 이게 지준율 인하에 이어서 중국인민은행의 일종의 경기 부양 완화적인 스탠스의 시그널 정도의 역할은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건데 사실은 어제 상하이 주가도 빠졌고 네. 이런 중국의 어떤 기준금리 성격의 금리 인하를 대하는 국제금융시장의 태도가 지난번 기준금리 인하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 중국이 경기가 좋지 않구나. 그런데 네. 지준율 인하할 때도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선제적으로 뭘 하네. 이런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 진짜 안 좋은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중국의 완화적인 스탠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뭐 미국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미국 주가가 1%대 다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오미크론 때문에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장중에 미 국채 10년물이 1.4%대를 깨고 내려갔거든요. 네. 물론 이제 종가 부근엔 다시 올려서 1.41 정도의 쿼트가 되는 걸 봤는데 아, 장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회의론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기준금리 성격의 이런 것들을 조금 인하하는 것 자체가 아, 미국도 좋지 않고 중국도 안 좋으면 아, 이게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나? 그러면서 맞닥뜨려 있는 상황은 통화당국에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 영란은행 금리 올리잖아요. 네. 미국도 이제 테이퍼링 조기 종료한 다음에 금리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중단기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은 매파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이 당면해 있으니까 아, 그런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론이 네.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우리 한국 시장에도 부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미국 그 연준에서 정말로 이런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파적인 스탠스로의 완벽한 전환 네. 이런 것들이 얼만큼 강하게 시장에 투영이 될까 그리고 거기에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영할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방적으로 미 연준에서 그냥 눈찔끈 감고 인플레이션만 보고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한 다음에 계속 가혹한 그 긴축적인 스탠스를 취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되는 게 제일의 과제지만 그 원죄죠. 그러니까 이 버블을 만든 그 원죄에 대해서 네. 비난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소프트 랜딩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가 연준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긴축적인 스탠스로 가다가 완화적인 뭔가 했을 때 시장이 환호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걱정하듯이 그 연준에서 시장을 전하고는 전혀 다른 매몰찬 그런 입장만을 견지할까라는 생각은 조금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 올리고 뭐 테이퍼링 종료하는 이유가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가 아니고 이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기준금리를 살짝 인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기대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요. 이제 교보증권의 박병창 네. 부장님 모시고 마켓 인사이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요소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